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이발과 미용 등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따뜻한 봉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이윤희 기자가 전합니다. 지난 17일 복지TV 충북방송에서 장애인 및 어르신을 위한 이미용 봉사가 진행됐습니다. 이날 봉사를 위해 한국피부미용사회 지회장과 청주미용학원 원장 등 다양한 미용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20여 년째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미용 기능장부터 현장 실습 겸 봉사를 위해 참석한 학원생까지 다양한 봉사단원들이 사랑의 재능 기부를 펼쳤습니다. 봉사장은 이발과 미용, 마사지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. 저는 영동에서부터 제천까지 충북을 고루고루 다니면서 20여 년 정도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지금 그 교육생분들은 벌써 원장님이 되신 분들도 많은데 원장님이 돼서도 계속 오시고 또 원장님이 되셔서 자기의 후배들도 계속 연이어서 저희 계속 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. 코로나 기간에도 충북 각지에서 봉사를 진행해온 단원들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봉사가 힘든 게 아니라 남한테 도움도 주면서 나도 더 기쁨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봉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웃사랑을 위한 나눔의 손길에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득 채워지는 시간입니다.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.